저는 신구대학교의 원예 디자인과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겸직으로 신구대학교 식물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아마 김인호 교수님이 전임 원장이셨고, 저는 계속 연구소장만 계속 하다가 연구하게 생겼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네. 연구소장을 계속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식물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원에는 뭐 사실은 제일 오래 있었던 교수인 것 같고요. 제가 원래 학교에 오기 전에 하던 일이 식물원 일이었어요. 식물원 수목원 일이어서 이제 뭐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만나시게 될 텐데, 한 번은 지금 오늘 여기서 있듯이 이제 정원 수목의 종류, 특성, 식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한 번은 그 수목 관리가 뭐 여러 가지, 정원의 식물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수목, 나무를 관리하는 것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체 과정에 제 기억으로 아마 56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의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만 시간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만 시간. 이제 시작이 절반이니까 5천 시간은 시작했으니까 5천 시간은 먹고 들어가고요. 이제 요거 끝나면 5천, 네, 56시간. 그럼 이제 4천 몇 시간만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떤 분은 좀 빨리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루 8시간에서 주 5일씩 하면은 그게 딱 10년 공부예요, 만 시간이. 조금 이제 주말 없이 좀 하면 한 7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즐거워하시면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시흥에서 강의한 게 뭐 막 돌아다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이 요즘 공부하기는 참 좋잖아요, 그죠? 예, 공부하기는 환경은 되게 좋아요. 자료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지죠, 의지.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심과 의지를 갖느냐. 아마 정원 일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는 정원 수목의 종류와 특성, 뭐 식별 이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정원 수목이라고 했지만 주변에 공원에 이용되는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50종류의 수목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133페이지부터가 제 1차적으로 오늘 공부할 자료가 있습니다. 정원 수목의 종류와 특성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135페이지부터 우리 정원과 공원에 많이 쓰이는 나무 50종류를 쭉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세상에 그 나무가 그렇게 50개밖에 없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저는 기왕에 공부하시는 바에 좀 더 뭐랄까, 좀 더 원초적인 데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식물을 식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우리 사실은 언제 다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다 배웠어요. 기본은 다 배웠어요. 그거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체계를 가지고 이제 정원 수목에 적용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바깥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뭐 강의를 많이 하지만 여러 과정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강의 평가를 이제 끝나고 나면 받아보면은 강의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강의가 굉장히 좋다, 아니면은 굉장히 안 좋다,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이 없어, 보통이. 왜 그럴까요? 제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체로 뭐
강의 평가가 아주 좋다가 많습니다. 예, 네, 진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다 받으셨죠? 네. 시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네. 여태까지 시험지는 항상 세로로 시험을 봤잖아요. 네. 다 받으셨죠? 네. 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제가 빌려드립니다. 자, 없으신 분은 이제 다 받으셨으면 종이를 가로로 쓰는 거예요. 제 얘기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세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 네, 우리 두 번째 줄 선생님? 선생님? 네, 가로, 가로. 네, 가로. 네. 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시험도 방법이 있어요. 자, 맨 위에다가 이제 오늘 날짜하고 본인 성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4월 16일. 네, 2018년 4월 16일. 뭐, 사실 오늘은 좀 숙연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날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 공부라는 게 즐거워야 되니까요. 예. 자, 4월 16일 본인 성함을 쓰십니다. 예, 설마, 저기, 본인 이름도 까먹은 건 아닐 테고. 다 쓰셨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자, A4용지가 있고 여기 썼잖아요. 번호를 쓰는데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한 줄로만 씁니다. 쓰라고요? 네, 지금 쓰세요. 번호만 일단 쓰세요. 번호만 일단 쓰세요. 아직 이제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번호를 잘 쓰십시오. 번호 다 쓰셨나요? 네. 제가 초반에 한 뭐 대부분은요. 초반에 제가 강의의 배경은 선생님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정도까지 다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물의 전반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물 생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새로운 생소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책은 다 덮으셔야 돼요. 책은 다 덮으시고. 정말 시험이에요. 자, 지금 막 초치기 하지 마시고. 자, 준비됐죠? 자, 문제는 하나를 내는데, 저한테 다시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번호 하나에 하나씩 해서 20번까지죠? 자, 식물 이름 20개를 써봅니다. 다시 묻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식물 이름. 식물 이름. 내가 알고 있는 식물 이름. 번호 하나에다 남겨. 번호 하나에 하나씩만. 그러니까 몇 종류 쓰라고 하는 거예요? 20개요. 네, 20 종류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식물 20종의 이름을 못 쓰겠다 이러시는 분은 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밥만 먹고 살아도 20종 이상의 식물을 알고 계세요. 네, 식물 20종 이상. 그러니까 식물 20종이죠. 20종 이상이 아니라 20종. 네. 20종류를 씁니다. 식물 20종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이제 펜을 보시고. 자, 저를 보시는데 나는 이걸 쓸 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썼다. 손 한번 들어봤어. 기준. 예, 선생님 어떤 기준?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가까운 데서부터 멀어지는. 좋아요. 예. 이건 아주 좋은 시도예요. 예. 또, 선생님. 저는 주변에서 보는 식물을 하나하나 썼어요. 주변에서 보는 식물 하나하나. 예.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다? 나무꽃. 예. 네. 우리가 나무에서 뭐 먹는 거. 예. 먹는 거. 예. 좋습니다. 예. 또. 우리 텃밭에 심어놓은 거. 우리 텃밭. 야, 제일 부러운 분이에요. 텃밭 있는 분, 그죠? 야, 여기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죠? 금수저가 다르셔요. 자, 그러면 정말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쓰신 게 정말 식물인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중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나무를 심을까, 꽃을 심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적당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적당한 표현이다 아니다. 나무를 심을까 꽃을 심을까? 나무를 심을까 풀을 심을까? 나무를 심을까 식물을 심을까? 이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첫 번째 나무 심을까? 나무를 심을까 꽃을 심을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이건 틀려요. 꽃은 뭐냐면 식물의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팔다리 이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나무를 심을까 풀을 심을까? 나무를 심을까 풀을 심을까?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것도 틀리다 했죠. 나무를 심을까 식물을 심을까? 그렇죠. 네. 이제 눈치를 다 채셨어요. 나무도 뭐예요? 식물. 풀도 식물 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네. 이제 생태형입니다. 근데 나무를 심을까 꽃을 심을까? 이거는 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이 팔하고 결혼을 할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점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느껴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할게요. 저요? 네, 다 하나 쓰셨으니까 본인이 쓴 식물 이름을 하나씩만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씩. 네. 겹치지 않게. 네, 겹치지 않게 집중 잘 하셔야죠. 네. 네. 종이꽃. 네? 종이꽃. 종이꽃. 처음부터 어려운 거 나와요, 그죠? 제라늄. 제라늄. 네. 좋아요. 예. 네. 소나무. 예. 네.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메발톱? 나무? 메발톱 꽃? 나무를. 둘 다 있어요. 나무, 메발톱 나무도 있고, 메발톱 꽃이요. 메발톱 꽃. 네. 좋습니다. 옆에 선생님? 참나무. 참나무라는 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어요. 예. 네. 거기다 뭘 붙여야 돼? 뭐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나무는 그 전체를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통칭이다. 예. 선생님? 목련. 좋습니다. 예? 예? 우리 뒤에 선생님? 수소나. 예. 제비꽃. 아직까지는 안 겹쳤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집중력이 있어요. 자, 우리 맨디님. 네. 미선나무. 고사리. 아, 고사리, 좋아요. 네. 옆에 선생님? 벚나무. 네, 정확한 이름은 벚나무. 벚나무에 피는 꽃이 벚꽃. 네. 네. 진달래. 안 했나요, 아직? 네. 황금? 황금죽. 야, 이런 어려움을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 황금죽.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앞에 선생님? 베고니아. 베고니아. 감나무. 좋아요. 3번 나무. 네. 산수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냥 강의를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안 해요. 자,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송이버섯. 송이버섯. 수나무. 송이버섯.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뭐의 이름 대보라 그랬죠? 식물 이름 대보라 그랬죠? 자, 송이버섯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식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식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우리 이게 언제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자, 그때 선생님을 좀 떠올리면서 좀 반성을 하자고요. 자, 얘는 식물이 아니에요. 균이죠, 균. 식물의 차이는 뭐냐면, 식물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하게 되는데, 식물이라면,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광합성을 해요. 흔히 뿌리를 내리고, 육상에서 흔히 살아요. 뭐, 이렇게까지 정의합니다. 꼭 육상에서 살지 않고 바다에 사는 식물도 있겠죠.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 더. 자, 미역. 미역은 식물일까요, 아닐까요? 미역. 이게 네. 예, 애매하죠, 그죠? 네. 우리 해초라 그러잖아요. 얘도 일종의 뭐예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좀 원시적인 식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식물.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식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식물의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의 유형을 먼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물을 얼마든지 새로이 뭐 내 정원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 세계 식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식물이 그냥 제가 막연히 질문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전 세계 식물이 몇 종 있을까요? 몇 종? 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한 25만 종, 30만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39만 종이라 그래요. 전 세계 39만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식물 분류학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전 세계 식물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좀 교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주세요.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얼마나 빨리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전문가냐 아니냐 차이가 되겠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마 그냥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어떤 식물을 갖다 드리고, 이 식물을 이름과 특징을 어떤 자료를 보고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못 나가실 거예요. 못 나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연습을 하고 나면, 나갈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정원수목의 가치, 정원수목의 유형 분류, 정원수목 식별 이렇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뒤편에 있는 정원수목의 식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유형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식물학적인 유형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용상의 유형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험 본 거는 아직도 유효해요. 갖고 계세요. 시험은 그 한 장 가지고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 볼 거예요. 잘 갖고 계세요. 거기다 낙서하지 마시고. 네, 낙서하지 마시고 뒤로 살짝 빼놓으세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원수목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정원수목의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 굉장히 멋지죠? 네. 뭘까요, 식물이? 뭘까요? 이게 우리 잘 아신 라일락이에요. 라일락이에요. 뭐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까? 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기 두 사람 안 돼요. 저는 나중에 은퇴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있는 그리시코 국립식물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국립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라일락 수집입니다. 10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라일락 수집을. 100년 전에. 자, 지금 여기에 굉장히 한적하게 두 분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즐기러 오십니다. 이 꽃피는 한 3, 4주간 기간에 한 30만 명의 관람객이 온다고 그래요. 자, 이 100년 전에 이 수집을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집을 했을까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우리는 한 세대가 몇 년쯤 되죠?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한 세대 20년 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20살까지 좀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한 20살 전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40, 50대까지 일하고 그래서 이제 부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노년이 돼서 다시 다음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25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길어요. 좀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한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보다는 한 세대가 어때요? 길겠죠.
이걸 수집하기 시작하신 분은 아마도 이 모습이 완성된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자연, 정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특히 나무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그 결과물을 누린다 그럴까요? 결과물의 혜택을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사진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유는 저희 식물원에 라일락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시작했냐면 한 5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딱 5년 전, 6년 전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 이 라일락이 왜 의미가 있냐면 라일락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 분포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 한 30종이 있는데 중국이 한 25종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5종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동아시아가 중심지이고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전 세계 한 2,500품종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냥 뭐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 세계에서 라일락 품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원이 캐나다에 있다고 해요. 캐나다에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두 번 갔다 왔는데, 한 800품종 가지고 있다랍니다. 800품종. 네. 다양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원을 공부하는데,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은 이분이 쓰는 것과 이분이 쓰는 것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잘 안 가고 있습니다. 품종을 다양하게 쓰는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데, 저는 품종을 좀 다양하게 쓰는 그런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식물원이 전 세계 2등이에요. 네. 종수로 저희가 한 370품종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죠. 4월 30일 날 아마 저희 식물원에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마도 자, 370품종이면 네, 제가 오셨을 때 370품종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대부분은 보물처럼 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것도 다 크기가 어떨까요? 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집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 좀 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아직 어리겠죠. 그러면 제가 370품종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여드리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와서 봤을 때 다 뭐라 그러면 에게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애기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다음 세대에 주고, 그렇죠? 또 다음 세대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특히 나무가 가진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인데 그 곳에서 아이가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있고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마도 저희 식물원에도 언젠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저는 저거를 보고 갈까요, 못 보고 갈까요? 뭐 확률적으로 거의 못 볼 거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가 있어요? 전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이미 저는 완성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혹시나 이제 정원에서 나무를 가꾸실 때는 전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큰 나무를 옮겨서 그 큰 나무가 좀 힘들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커가는 것을 같이 보는 것도 선생님들이 정원 일을 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무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뭐 간단히 제가 주제 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아름다움을 주는 거, 그렇죠? 심미적 가치, 당연히 환경적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키워가면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서적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마음속에 느끼시는 거니까. 또 이런 유명하신 분이 이런 좋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건 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실까요? 네.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예. 이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진만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뒤에 다시 갈 건데. 자, 뭔가 아름다움을 주는 나무들이죠. 꽃을 관상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쟤들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죠. 뭐, 물론 이름이 써 있지만. 예. 자, 빨리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열매를 보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풍을 보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의 색채가 아름다워서 뭔가 그런 걸 주는 나무도 있겠죠. 예. 자, 그 외에 또 다른 무수한 용도가 있겠지만 그 용도에 맞는 나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성을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먼저 공부하는 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식물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식별이라는 게 뭐냐? 자, 이 공부를 좀 하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공부를 강의 때마다 하는데 뭐냐면 물고기를 몇 마리 데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공부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세요.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식별. 식별은 뭐냐?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름을 알아내고 그 특징을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뭐,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식물 도감이 되겠습니다. 뭐, 정원수목 도감이 됐든, 아니, 조경수목 도감이 됐든, 뭐, 수목 도감이 됐든, 여러 가지, 그건 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본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 도감들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있죠. 근데, 아까 전 세계 몇만 종이 있다고 했어요? 39만 종이나 있죠. 그 39만 종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그치만, 얘 특성을 쉽게 찾아갈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는 교재에 없어요. 교재 없어요. 교재는 덮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자, 이게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어요. 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강호, 아, 소,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소, 가호, 강호계. 훨씬 편하죠? 네. 어느 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네,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뭐,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워도 좋고, 이렇게 외워도 좋은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분류하는 계급, 유형화하는 단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전국에 학생이 뭐 한 400만 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학생이죠. 그 학생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개 그룹으로 나누면 무슨 어떤 학생? 여학생, 남학생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학교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모든 학생이 있다. 그럼 식물이죠. 그러면 그거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게 이제 2단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학교에 가면, 각 학교에 가면 뭐가 있죠? 학년이 있죠. 예. 뭐 초등학교는 몇 학년까지? 6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개수는 다르지만 학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시 뭐예요? 강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유형화해서 그룹핑,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학년에 가면 뭐가 있죠? 반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밑에쯤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나눠 나갑니다. 반대로, 자, 종들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 속을 이룬다. 속들이 모여서 과를 이루고, 과들이 모여서 목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들이 모여서 속을 이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같은 속에 있는 식물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뭔가 초등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자, 같은 과에 모였다? 같은 과에 있는 식물들이다? 역시? 뭐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통점이. 그 공통점의 관점에서 식물을 좀 바라보시면 훨씬 더 쉽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식물 하나 댈게요. 선생님들이 바로 얘랑 비슷한 식물들을 금방 댈 수 있어요. 자,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자, 호박하고 비슷한 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외, 수박, 오이. 예, 예, 나오죠. 예. 뭔지 안 가르쳐드렸는데도 뭔가 공통점이 바로 나오죠. 예, 예, 예. 이런 애들을 이제 과 단위로 봤을 때는 무슨 과라 그러냐면 박과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 식물 하나 골라서 그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과? 장미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냥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콩. 뭐 완두콩. 땅콩. 다 콩자가 들어가서 좀 그런가? 네. 아카시나무 열매 보신 적 있네? 아카시나무 코, 둘이 달리죠? 네. 그 무슨 과? 콩과. 아카시나무 콩과. 그죠. 박태, 오, 예. 박태기를 아시는 분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생활 주변에서 식물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공통점의 관점에서 식물을 바라보시면 전 세계 식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 수박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무슨 과라고 기억해요? 박과. 그래서 수박하고 비슷한 어떤 식물을 만나면 어디 가서 찾아봐? 수박 옆에 가서 찾아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식물을 찾기가 쉽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39만 종의 식물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과 단위로 묶으면은 얼마 안 돼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몇 개 과? 몇 개 과? 저 요번에는 진짜 교수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몇 개 과 정도 할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뭐 학제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한 260개 과에서 뭐 한 400개 과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전 세계 식물 39만 종의 75%가 한 100개 과 안에 들어갑니다. 몇 개 과요? 100개 과. 그러면 전 세계 식물의 75%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몇 개 과만 알면? 100개 과만 알면.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이해하셨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100개 과를 알려면 몇 종을 알면 될까요? 100개 과를 알려면 몇 종을 알면 될까요? 그렇죠. 네, 금방 이해하셨어요. 다시, 자, 뭐가 모여서?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루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의 관점에서 어떤 식물을 하나를 정확히 알면 이 속의 특징을 아는 거랑 같죠? 예. 네. 지금 한 두 분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네. 다시 종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속을 이루고 또 속들이 모여서 과를 이루죠. 같은 과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왜 거기에 모였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공통점의 관점에서 한 종을 정확히 알면 이 과를 아는 거랑 같죠? 네. 그러면 100개 과를 알려면 몇 종을 알면 돼요? 100종을 알면 되죠, 100종. 서로 다른 100종. 우리가 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아까 이름, 식물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30개과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수박, 호박, 참외 이런 거 맞추는 거 보면, 벌써 하나과 알았죠? 무슨 과? 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했잖아요. 콩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98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순식간에. 예. 그렇죠. 장미과도 아실 것 같다 그러고. 네. 아시는지 좀 이따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쉽게 유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까지 다 배웠어요. 네. 배운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체 식물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면 그 단위가 뭐라 했습니까? 문이라 했죠. 문. 문 단위요. 얘들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은 문을 일곱 개, 이 경우에는 일곱 개 문으로 나눈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태식물문, 흥엽난식물문, 흑송식물문, 흑배식물문, 양치식물문, 나자식물문, 피자식물문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얘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일단 나눠볼게요. 여기 무슨 식물 있나요? 포자식물과 중자식물. 전 세계 식물을 포자식물과 종자식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차이로? 그렇죠. 벌써 답이 나오죠. 번식 방법이 다른 거죠. 뭘로 번식해? 포자로 번식하고 얘는 종자로 번식해. 그럼 포자가 뭐고 종자가 뭔지만 아시면 되겠죠. 포자는 뭐고 종자는 뭘까요? 포자도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자면. 근데 씨앗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예.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뭘까요? 포자는 날아가고 종자는 옮겨줘야 된다는 거. 아 아니에요. 꽃을 이용 꽃에서 나온 씨앗을 포자 종자는 뿌리. 아니에요. 비슷한데 뭐냐면 핵심적인 차이는 얘는 결국 어린 식물이죠. 어린 식물인데 다음 세대로 자라는 어린 식물이에요. 어린 식물이 먹고 살.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님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젖을 주셨죠. 근데 식물은 어머님이 젖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젖을 미리 넣어줘요. 종자에. 즉 양분을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식물이에요? 종자. 종자에는 그 양분이 들어있어요. 감자는 아니에요. 네. 감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종자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줄기이기 때문에. 네. 자, 포자는 그 안에 얘가 어렸을 때 먹고 살 양분을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안 넣어줘요. 그럼 누가 더 잘 살까요? 종자 식물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은 대부분 다 무슨 식물이에요? 종자 식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이 좋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전세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못 받았어요. 전세금 받았으면 무슨 식물? 종자 식물. 못 받았으면 알아서 살거나 말거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대는 형제가 많죠. 우리 세대는 상대적으로 형제가 많아요. 많이 나와서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무슨 식물? 포자식물. 우리는 몇씩 나요? 뭐 여전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지만 날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예,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식물로 진화한 거랑 똑같아요. 종자식물로 진화한 거랑 똑같죠. 예, 이때는 확률적으로 개수를 많이 만듭니다. 얘는 많이 만들기보다는 에너지를 한 곳에다 많이 투입하는 거죠. 조금 만들고 그 안에다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더 잘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을 그냥 편안하게 무슨 식물과 무슨 식물로 나눠보자. 포자식물과 종자식물로 일단 나눠보고요. 이제 종자식물을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식물과 무슨 식물?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이게 우리가 안 배웠냐면은 예전에 다 이것도 배웠어요. 뭐냐면 나자식물은 우리말로는 겉씨식물. 겉씨. 자, 아들 자자잖아요. 아들이, 뭐 아들인가 딸인가 하여튼, 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출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감싸여져 있는 거죠, 피자는. 무슨 식물? 속씨식물. 뭐에 의해서 감싸져 있네? 씨방이라는 거, 그쵸. 예. 들은 듯, 안 들은 듯? 예. 들으셨어요. 씨방. 씨방은 뭐에 해당되냐면, 편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머님의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수정란이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어머님의 자궁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 자궁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씨방. 근데 이 나자식물은 그 씨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이가 그냥 배 밖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수정란 어린 아이를 식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배주라고 불러요. 배주. 사람 사실 정확하게는 어린 아이는 아직 아니야. 사람을 따졌을 때 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자가 이렇게 겉에 드러나 있으면 무슨 식물? 거시식물. 예, 그 난자, 미씨, 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방 안에 감싸져 있으면 무슨 식물? 속시식물. 피자식물. 한자말로는 피자식물, 우리말로는 속시식물.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럼 누가 더 잘 살까요? 거시식물이 잘 보호를 받았나요? 아니면 속시식물이 잘 보호를 받았나요? 그쵸. 예. 그래서 보면은 지구상에는 누가 많아요? 피자식물이 많아요.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현화식물. 현화. 꽃이 보이는 식물. 예전엔 뭐라고 했냐면 꽃식물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무슨 식물? 꽃식물. 뭐가 핀다? 꽃이 핀다. 꽃의 핵심은 시방이에요. 꽃의 핵심은 시방. 자, 무슨 식물? 민꽃식물. 꽃이 안 핀다. 꽃이 없다죠,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말은 한자말로는 은화 이렇게 해서 숨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꽃이 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민꽃이. 자, 그러면 식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무슨 이만큼을 무슨 식물? 포자식물. 포자식물. 그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이 이만큼이죠. 종자식물을 아예 나자식물과 피자식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식물은 달리 보면 무슨 식물이에요? 현화식물이죠. 꽃이 피는 거죠. 예. 그러면 꽃이 피면 무조건 무슨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자식물. 자, 종자는 달리는데 꽃은 안 핀다. 그럼 무슨 식물? 나자식물. 꽃도 안 피고 종자도 안 달리는 것 같다. 그럼 무슨 식물? 은유기. 포자식물. 포자식물.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식물을 설명하고 있는 식물 도감이라고 그러면 이게 분류 체계가, 체계가 잘 갖춰진 도감이라 그러면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맨 앞에 무슨 식물이 나와요? 포자식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무슨 식물 나와요? 나자식물 나오고. 이게 다 종자식물이죠? 나자식물 중에 일부 나자식물 나오고. 그 다음에 피자식물 나오고. 꽃 핀다. 그럼 도감에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요? 뒤에 가서 찾아보라고. 종자는 달리는데 꽃은 안 본, 못 본 것 같다. 그럼 어디서 찾아보라? 가운데, 나자식물이지.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다시. 무슨 식물, 무슨 식물, 무슨 식물? 포자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 아예 그냥 그렇게 나눠보세요. 자, 무슨 식물, 무슨 식물? 포자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 이게 아까 단위로는 이 문 대신에 제가 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각 문에 가면 다시 다 뭐가 있겠어요? 강이 있겠죠, 그죠? 예. 그 강 대신에 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강을 하지 않도록 하고, 피자식물만 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로 나눠요. 다시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도감에서 이만큼이 무슨 식물? 피자식물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무슨 식물과 무슨 식물? 아니지. 지금 이제 급격히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포자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 피자식물을 몇 개 그룹으로? 두 그룹. 그게 이거예요. 무슨 식물, 무슨 식물? 쌍자식물과 단자식물. 이거 안 배웠냐?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제가 배운 거 갖고 한다 했잖아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기억나시죠? 네, 그걸 왜 배웠을까요? 시험 보려고? 가 아니라 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방식도 달라요. 쌍떡잎이냐 외떡잎이냐에 따라 자라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식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배웠어요. 보겠습니다. 쌍떡잎 식물은 무슨 맥? 그물맥.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외떡잎 식물은 무슨 맥? 나란히 맥. 쌍떡잎 식물은 무슨 뿌리? 고든 뿌리. 그렇죠. 고든 뿌리.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 그 다음에
처음에 떡잎이 나올 때, 이건 이제 종자 그림이긴 하지만, 처음에 종자가 발화해서 싹이 날 때, 뾰족하게 두 개가 뭐가 나와. 양쪽으로 두 개가, 그냥 편안하게 콩나물. 콩나물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 뭐가 두 개잖아요. 콩나물 머리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각각의 머리라고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떡잎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오면 무슨 식물? 쌍떡이 식물. 하나로 나오면 외떡이 식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쌍떡이 식물은 무슨 뿌리가 있어요? 굳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안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수염뿌리는 왜 수염뿌리냐면 수염뿌리가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두꺼워지지 않고 전부 다 굵기가 다 똑같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표면에서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는. 우리 이런 말 하죠.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됩니까? 자, 팥뿌리 얘기가 왜 나왔냐면, 팥뿌리를 자세히 보시면, 굵기가 다 같죠? 자, 다시 무슨 뿌리? 수염뿌리. 그러니까 걔는 무슨 식물이란 뜻이에요? 단자엽 식물이란 뜻이에요. 자, 전제 조건은 뭘까요? 단자엽이나 쌍자엽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식물이어야 돼요? 피자 식물이어야 돼요. 예. 피자 식물이라는 얘기는 뭐가 핀다? 꽃이 핀다. 그러면 파는 꽃이 핀다, 안 핀다? 펴야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꽃 피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나요? 괜찮으시죠? 예,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무한 반복으로. 자, 무슨 식물? 맨 앞에? 호자 식물, 그 다음에요? 나자 식물, 그 다음에 피자 식물인데,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자, 내가 어떤 식물을 봤더니 꽃이 펴요. 그럼 무슨 식물이다? 피자 식물. 잎맥을 보니까 나란히 맥이야. 그러면 단자 식물. 그럼 여기만 찾으면 된다. 아까 이 방에서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별로 동의를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겁니다. 점심 식사 다 하셨죠? 네. 네, 뭐 드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반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찬. 김치 먹었어, 김치. 네. 김치. 김치의 주재료. 배추를 생각해 볼게요, 배추. 배추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꽃이 피죠? 그럼 무슨 식물? 피자 식물. 자, 배추잎은 무슨 맥? 나란히 맥이에요? 그물맥이에요? 그물맥. 그럼 무슨 식물? 쌍자엽 식물. 그럼 나는 배추뿌리를 안 봤어도 걔는 어떤 뿌리일 것이다? 굳은 뿌리일 것이다. 배추씨를 안 봤어도 배추가 씨가 싹이 틀 때 떡잎이 몇 개 나올 거다? 두 개 나올 거다. 예. 예.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떡잎은 종자 상태일 때도 이미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라. 그 왜 나눠 먹어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옥수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안 갈라져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게 맨날 똑같이 하는 우스갯소리긴 한데 식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배추씨 하나라도 나눠 먹어라.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그죠? 무슨 식물이니까? 쌍떡이 식물이니까. 이미 종자는 그 안에 두 개로 갈라져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불신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얘기했는데 진짜 이러고 계셔. 그럼 안 되세요? 좀 믿으세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볼 수 있는 게 아주 작지만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삼겹살 드실 때 뭐에 싸 먹죠? 상추 혹은 깻잎. 그 깨는 무슨 깨일까요? 들깨입니다. 들깨. 들깨라는 식물인데 얘는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그럼 무슨 식물? 피자 식물이죠. 자, 그런데 잎맥을 보니까 그물맥이니까 무슨 식물? 쌍자엽 식물이죠. 들깨 알 하나라도 나눠 먹어요. 실제로 들깨가루를 잘 보시면, 이렇게 숟가락 잘 떠서 보시잖아요. 들깨가루를 사서 보시면. 예, 네, 이렇게 깨끗하게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있어요.
예, 도저히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저기 뭔가의 발전은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보고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이제 시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줄을 하나 그세요. 줄을 하나 그세요. 지금 우리가 해보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게 분류예요, 분류. 유형화 하는 거예요. 유형을 나눠본다. 유형을 나눠보는 게 분류입니다. 자, 전 세계 식물을 복잡하게 뭐 여러 개 문으로 나누지 말고 저는 일단 몇 그룹으로 나누자 그랬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자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이 무슨 식물? 포자식물. 자, 여기다 포자식물이라고 써놓고 요 중에서 본인이 써놓은 것 중에서 포자식물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쓴 것 중에. 내가 쓴 것 중에서만. 포자식물. 자, 다 쓰셨나요? 네. 네, 다 쓰신 분은 이제 여기다 줄을 그어요, 이렇게 또. 네, 줄을 그고, 이번에 무슨 차례일까요? 나자식물. 네. 이라고 하고, 써놓고, 이제 또 여기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네, 뭐가 있으면 이렇게 씁니다. 나자식물. 나자식물의 특징은 뭐예요? 꽃은 안 피고, 뭐는 있어야 돼? 종자는 달린, 열매가 아니라 종자. 예. 열매는 씨방이 자란 게 열매고요. 그 다음에 밑씨 배주가 자란 게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아, 나는 그 식물을 열심히 먹긴 했는데, 그쵸. 뭐가 피는지 안 피는지 본 적이 없죠. 자, 나자식물 다 되신 분은, 이번에는 뭘 찾아 적어요? 피자식물. 피자, 여기다 꼭 줄을 거보세요. 피자식물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쭉 찾아보자고요. 찾아서 적어보세요. 유일한 정보는 뭐예요? 꽃이 피냐, 안 피냐. 거기까지 적으셨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재수생 선생님부터 자, 뭐만 하냐면 포자식물만 하겠습니다. 포자식물. 자, 포자. 송이버섯이랑 고사리. 송이버섯 동의하세요? 네. 네, 저에게 집중. 제가 시작하자마자 물어본 게 송이버섯이 식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사리. 그렇죠. 송이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이라 했잖아요. 예, 포자식물. 예, 고사리. 좋습니다. 예. 자, 없으면 패스. 예. 저도 루모라 고사리. 루모라 고사리. 예, 좋아요. 네? 전 포자는 안 썼어요. 없고. 예. 없고. 예, 우리 선생님? 예. 자, 우리 지금 여섯 분 했는데, 여섯 분 중에 포자식물 얘기하신 분이 지금 두 분만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듯이 포자식물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이용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선생님부터는,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선생님부터는 이제 나자식물을 해보겠습니다. 나자식물. 네?
아,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고. 예. 선생님? 없고? 예. 예.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가 나자식물이에요. 예. 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요. 나자식물, 소나무를 우리가 소나무에 뭐가 이렇게 생식기관이 달리면 뭐 송화가루가 날린다, 뭐 소나무에 꽃폈다, 교과서에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 말하는 꽃은 사실은 꽃,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꽃이 아니라 생식기관으로서의 의미의 꽃이에요. 꽃이 되려 그러면, 꽃이 되려 그러면 꽃은 뭐뭐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바깥에서부터. 뭐가 있죠?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암술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 암술에는 뭐가 있냐면 씨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씨방. 자, 소나무의 생식기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편의상 소나무 꽃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적으로는 꽃이 아니라 꽃이라고, 꽃이라는 용어로 붙이면 안 되고, 요즘은 이제 배우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배우체. 암배우체, 수배우체. 이렇게. 뭐, 또는 수구화, 암구화 이런 말도 쓰는데, 그때는 이미 화, 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뭐 별로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채? 배우체. 배우체. 소나무는 뭐다? 나자식물이다. 나자식물. 네. 자, 뒤에 선생님. 은행나무도 역시 나자식물이고요. 네. 옆에 선생님. 나자식물 없으시고. 네, 넘어가세요. 네. 부들. 부들 어떨까요? 부들. 부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볼 때는 얘가 나자식물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얘는 피자식물이에요. 뭐가 펴요? 꽃이 펴요.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안 보세요. 오늘 이제 이따가 좀 기본적으로 실내를 좀 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식물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 때, 한번 보시자고요. 꽃이 어떻게 생겼나. 나는 지금까지 꽃을 자세히 좀 봤다. 자세히 본 적이 있다. 네, 오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일단 전반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는 뭐라고요? 꽃, 아니 꽃이 아니라 전반부는 식물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다 해볼게요. 자, 선생님. 해송. 해송. 오, 예. 예, 좋습니다. 선생님? 소나무 아까 했고. 없으면? 소? 그쵸, 그럼 넘어가고. 예. 예, 선생님? 좋아요. 예. 역시 나자식물 별로 안 나오겠죠, 그죠? 전 세계 한 900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선생님 쓰신 게 뭐가 있을까요? 밤나무. 밤나무도 아니에요. 밤나무도 전부 다 뭐예요? 피자식물이에요. 갈참 이런 것도 전부 다 피자식물. 향나무. 전나무, 향나무 이런 것들이 나자식물입니다. 그 느티나무. 느티나무도 피자식물. 자, 여기 보세요. 자작나무도 역시 피자식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한 28만 되는데 얼마나 돼요? 25만이나 되죠? 그럼 대부분이 무슨 식물의 뜻이에요? 피자 식물의 뜻. 사철나무 어떨까요? 역시 피자 식물. 네. 나자 식물은 여기 별로 없어요. 은행나무, 소나무, 주목. 버드나무 어떨까요? 버드나무 꽃핀데요? 피자 식물이에요, 역시 버드나무. 감나무도 피자 식물. 감꽃이 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식물 공부할 때 식물 좀 자세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에 따라서 혹은 종자가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번식 방법도 달라질 수 있죠. 이제 피자 식물을 다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한참 오래전에 좀 했으니까 단자식물도 앞에 나오고 땅내식물 뒤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땅내식물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땅내식물. 어디에요? 도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도감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피자식물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피자식물을. 그러면 뭐부터 찾아봅니까?
웃음이 서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합니다. 자, 내가 숨을 개 썼어요, 그죠? 그 중에서 뭘 찾아냈죠? 후자식이죠. 그 사람들? 야자식으로 찾아냈죠. 그 사람들? 피자식. 즉, 유령화를 했어요. 뭘 했어요? 분류를 했죠, 분류. 분류를 한번 했죠? 이걸 분류를 한번 또 하는 거죠? 다음 단위로, 이게 문단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단위? 강단위. 그러면 뭐부터 찾아냈죠? 상자식부터 찾아보자. 자, 물론 여기도 다 무슨 경우 다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얘는 바로 과단위로 제가 바로 가려고 하고요. 자, 여기는 찾아보기. 쌍자식을 찾아서 쭉 적어보시고, 여기 중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뭘 찾아야 이제? 단자식을 찾아보자. 쌍자식과 단자식을 다 찾아보십시오. 네, 상자의 단자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으로 식물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부모님 묘를 쓰는데 부모님 묘에 이렇게 잔디가 잘 자라는 거. 그러면 이제 효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쑥 나오고, 뭐 할미꽃 나오고, 뭐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럴까요? 잔디는 무슨 형태로 했는지? 단자식. 수염뿌리니까, 요에서 깊이 뿌리가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쑥! 어떠세요? 쑥은 상자식. 뭐가 되고요? 뿌리가 깊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고, 저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정원을 집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비탈이 생기고, 여기에다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비탈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육자가 어떤 식물을 심는 게 좋을까요? 쌍자의 식물을 심는 게 좋을까요? 단자의 식물을 심는 게 좋을까요? 쌍자의 아, 나는 쌍자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자열? 나는 단자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게 통일이 되시나요? 그러면 요두 분하고 요두 세 분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였어요? 단자열이었어요? 아니요. 단자열. 단자열? 왜 단자열을 싶어요? 수염뿌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단 뿌리가 주로 옆으로 퍼져서 표면을 이렇게 잡아줄 거다. 흙이 흘려가는 걸 막 방지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그죠? 마음 바뀌셨나요? 지금 참을 수가 없어. 표면은 저쪽에서. 이 가운데는. 다른 관점이에요? 네. 그럼 꽃잔대에 상자에요? 단자요. 왜요? 근데 본인은 아까 상자를 신고 있는데. 단자요? 아니, 단자요. 아, 여기도 단자요. 네, 제가 상태가 안 좋군요. 상자 신고 있는데. 네.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뿌리가 깊어야 뿌리 안 쓸려네. 네, 우리 선생님 주장은 상자에 신고 있는 뿌리니까 뿌리에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흙을 잡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다 심어. 제가 이제 대본 강의 때마다, 웃자고 하는 얘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는데,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식물의 특성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부모님 묘를 쓸 때는 당연히 무슨 식물만 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물이 잔디를 붙이는 게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되면 단자의 식물을 심으면 표면에서 흙이 흘려 들어가는 건 방지가 되니까 좋지만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왔다.
크게 숨겨 내려가는 건 견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깊이 말뚝을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꽃잔디는 참고로 단자식물이 아니라 상자식물입니다. 자, 자식물의 특성을 이해하자는 뜻이고요. 자, 선생님들 이거 계속 해보세요. 상자식물과 단자식물이 나눠보겠습니다. 상자식물과 단자식물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자, 높아시면서 말씀드렸는데, 상자리냐, 단자리냐를 나눈다는 얘기, 이미 얘네들은 무슨 식물이라고 했어요? 피자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핍니다? 꽃이 핍니다. 자, 2분 더 드릴게요. 피자식물은 뭐가 핍니다? 꽃이 핍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시방이 있는 거라고 되겠지만, 그거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꽃이 피는 거다. 종자는 달리는 것 같은데, 꽃이 안 핀다. 그게 무슨 질문을? 나. 꽃도 안 피고, 네, 종자도 안 달리는 것 같다. 후자식물. 누가 제일 많을 수 밖에 없다고요? 피자식물 질문. 피자식물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 3대 2 정도로 많아요. 상자의 식물은 3 정도 되고요. 단자 식물은 한 2 정도 되고요. 나는 식물을 전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자, 여기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지금 완전 더 하시고 계시네요. 고민하고 있어요. 네, 하나만 해보시죠. 하나만. 라일락, 좋아요. 네. 라일락, 꽃이 피죠? 네. 다 저기 같이 볼게요. 라일락 꽃이 피죠? 그럼 무슨 식물이에요? 피자 식물. 그러면 뭐로 나눠봐야죠? 상자리냐, 단자리냐. 그러면. 라일락 어떨까요? 인맥이 무슨 맥일까요? 금맥이겠죠. 상자 식물. 제가 처음으로 대학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상자 식물은 꽃잎과 꽃밭이 네 개 이상. 몇 개 이상? 네 개 이상. 만약에 꽃잎과 꽃밭이 있다면 네 개 이상. 이따가 우리가 나가서 관찰해 볼 거예요. 만약에 단자 식물이 꽃잎, 꽃밭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세 장이. 꽃밭이 몇 개? 세 개. 꽃잎 몇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자역은 무조건 몇 개다? 세 개다. 있다면, 없는 애들도 있거든. 쌍자역도 있다면 당연히 몇 개 이상입니다? 네 개. 꽃과 꽃밭이 몇 개? 말라면 꽃들이 몇 개로 갈라지는지요? 네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게 되시겠습니다. 쑥. 예. 무슨 생각이에요? 쌍자역식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고등풀이가 깊이 들어갔다가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쑥이 뭐가 핀다는 뜻이죠? 꽃이 핀다는 뜻이죠. 자, 대표님. 사과나무. 쌍자, 그렇죠. 대표님, 아, 네, 그렇죠. 네, 네. 대표님 하시고요. 쌍자역이요? 콩. 네, 하나씩만. 콩. 네. 당연히 그렇죠? 매실나무는? 네. 네이, 그렇죠. 선생님. 생각나. 네. 좋아요. 네. 대극. 뭐, 대극을 하시는 분은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나 지금. 빨리 가세요. 자스민. 네. 선생님. 상추. 상추, 그렇죠. 상추. 상추도 무슨 동물 당연히? 상추. 뭐 보고 하셨어요? 뭐 보고 하셨어요? 어, 꽃이 피니까 무슨 식물? 꽃이 길어요. 그쵸. 그니까 무슨 식물? 피자 식물. 네, 피자 식물이야, 쌍자. 왜 쌍자였는데? 아, 피자. 꽃이 피면 피자 식물이에요. 네. 배를 두르면 안 돼요. 꽃이 두르면 안 돼요. 두들두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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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봤지만. 배로운 정도. 좋습니다. 네. 자, 뒤에는 한수고. 네, 저요.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어디 가셨나요? 상자요. 네, 저 좋은 선생님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 좋은 선생님 되는 겁니다. 써놓으신 것 중에. 또 단자 하나 해보세요. 앵두나무? 네. 자, 다시 가요. 자, 호실비는 무슨 식물이다? 진짜 식물이다. 자, 배를 몇 개 고르고 나온다? 두 개 고르고. 뭐? 상자. 자, 상자 식물은 무슨 배를 가지고 있다? 단자 식물은 나란히 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상자 무슨 뿔을 가지고 있다? 모든 뿌리 가지고 있다. 단자엽은 수염 뿌리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떡잎은 몇 개? 두 개. 꽃잎은 하나. 이게 안 써있지만, 상자식으로 꽃잎이 있다면 몇 개 이상? 네 개 이상. 꽃받침도 네 개 이상. 단자식으로 몇 개? 세 개. 세 개 있다. 자, 파는, 파는 꽃이 펴요. 그죠? 무슨 식물이에요? 피자 식물이에요. 자, 팥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뿌리? 수염뿌리. 그러면은 단자식물이란 거죠. 네. 파는 꽃이 핀다 했으니까 꽃잎, 꽃받침이 있어요. 얘는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얘는 파는 있어요. 얘는 몇 개일까요? 세 개. 제가 저를 믿으면 세 개라고 대답을 했겠죠. 꽃받침이 세 개, 꽃잎 세 개. 근데 얘네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꽃받침, 꽃잎이 구분이 안 돼서 몇 개처럼 보이냐면 꽃잎이 여섯 개처럼. 근데 실제로는 네. 당연히 무슨 거예요? 나란히. 그래서 파를 채로 먹죠? 네. 채로 먹는 이유가 나란히라는 건 맥사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갈라지는 거예요. 배추를, 채를 자체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분이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식물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팥꽃은 그래서 이제 꽃잎 꽃같이 보이지 않는데 몇 개처럼 보이냐면 여섯 개처럼 지만 꽃이 어쨌든 분명히 된다. 네. 자,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단자 처리를 한번 하고요. 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구마는 뭐예요? 고구마 볼까요? 고구마 인맥 보셨나요? 고구마 꽃 피니까 아닙니까? 핍니다. 그러니까 무슨 꽃을 피자식입니다. 그러면 쌍자엽인지 단자엽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네. 어떨까요? 이파리 분들. 그물맹이죠? 무슨 식물? 쌍자엽. 고구마는 배가 뿌리죠? 그러니까 무슨 뿌리? 고등 뿌리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풍꽃으로 피는 건데? 풍꽃도 보면 결국은 끝에 가서 이렇게 갈라지는 개수로 보여요. 풍꽃입니다. 풍꽃은 쌍자엽 식물만 풍꽃이 있는 걸로 봅니다. 단자식물은 꽃이 아니라고. 자, 이게 전 세계 식물이 이 정도로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쌍자식물이 이만큼 되고, 단자식물이 이만큼 되고,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이걸 합치면 피자식물이. 피자식물이 된 뿐이구나. 그래서 나자식물이 이렇게 되는 정원수목을 우리가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후자식물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후자식물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나자식물은, 후자라는 거예요? 나자식물은? 나자식물은 대부분 나무. 대부분 나무. 그 다음에 피자식물 중에서 쌍자식물과 단자식물이 있잖아요. 네. 단자식물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종류 있습니다, 종류.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대나무 지금 말씀하셨어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대나무는 실각적으로 풀이에요, 풀. 네. 얘는 2차 생장을 안 해서 그래요. 두꺼워지는데. 나무의 정의는 부피 생장을 해야 돼요. 부피 생장을 하면서 그 목질화된
도시에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대나무는 죽순 크기에 의해서 대불지한 후기이기 때문에 2차 생략과 예상하지 않나요? 가지도 나오는데 가지는 뭘까요? 가지 가지는 원래 못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풀처럼 자랐는데 그거는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원래 특성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목본이냐 첩본이냐는 것은 원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특히 이제 뭐 기후가 안 맞아 열대로 자라는 나무가 근데 우리 보면은 겨울에 죽잖아요. 그 목질화가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그냥 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가지, 고추 가지. 제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제가 목소리를 여기 많이 밀려서 원래 제 목소리는 기도하기 좋은 목소리예요. 굉장히 감사해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자, 그 바나나는 뭘까요? 바나나는 바나나 만들 때 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질문 던지고 오래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나나는 풀. 비슷한 말. 굉장히 안 돼요. 이게 자연으로 자랄 때 나는. 그러니까 줄기가 단단해진 줄기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두꺼워져야지만 자다 마른다. 그 다음에 지상도가 겨울에 살아남아야 되고 온대 지방의 적응이긴 하지만 네, 바나나는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져도 목질화 그냥 나무처럼 목질화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나무를 공부하는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강의 계속 강의 한 번만 제일 큰 거부터 개 그다음 오늘 지금과 이거 기억해보라는 거 신청. 근데 공부라는 게요 뭐가 좀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지 않으면 응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은 공부를 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선생님들이 식물을 공부하실 때 이 단위로 좀 식물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단위로? 과, 개문, 과목, 과. 이게 몇 개의 과 정도 하면 저만큼 하냐면요 한 100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0개 과만 알면 100개 과 알면 몇 종을 알면 될까요? 몇 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선생님들이 한 30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식물을 본 장소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2년 전에 끝나는데, 식물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응이 돼요. 식물을 식별하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식물을 이용하는 산꼭대기에 사는 식물과 물가에 사는 식물은 전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대구신구시의 정원을 만드는 것과 자꾸 시흥시청 주변에 만드는 시흥시청에서 훨씬 더 제가 이런 예를 들어가 있는데 시흥시청 주변에 만드는 정원의 식물은 아마도 달라야 할 거예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클까요? 해상. 네, 바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장소를 써. 이게 식별이나 이용이나 오늘 주 목적은 정원 수목이니까 정원 수목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내가 가봤더니 나무가 건물 그늘진 곳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는 그늘에서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죠? 네, 식물은 뭐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늘에서 비실비실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곳에는 맞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식물 모방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식물은, 식물 도감에는, 이게 좋은 도감이라고 하면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유형.
유형별로 정리된 뜻은 뭐 내가 예를 들어 소나무를 찾았는데 소나무 옆에 잔나무가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 얘기는 소나무와 잔나무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형태적으로 특성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습성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 뭔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도감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형태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소나무와 비슷한 식물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으면 되겠다? 소나무 옆에 가서 찾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소나무와 비슷하다는 게 어떤 관점일까? 그 특징을 아시면 돼요. 소나무, 우리 알고 있는 거. 뭐가 달리죠? 솔방울이 달리죠. 그 다음에 이분. 이분 끄덕하면 반대로 치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과식물이다? 소나무 과식물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일단 정원 수목을 하기 위해서 정원 식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과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형태적으로 식물을 구분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1차적으로 하려는 식별 능력을 높이는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늘 저기 기도문처럼, 주문처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식물을 식별 능력을 높이려면 식물을 과학으로 인식할 것, 식물을 본 장소로 인식할 것, 보관을 자주 볼 것.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목의 종류에 대해서 특성을 과별로 한번 형태적인 특징을 해드립니다. 자, 여하간, 자, 나자식물은 이렇게 여섯 개 과하면 대부분 전생에 어디 가든지 간에 크게 두려움이 없다. 여섯 개. 자, 읽어보실 때 이름만. 소철과, 나무과, 주목과, 소나무과, 나무송과, 시태기나무과. 자, 소철과는 어떻게 생겼다? 그쵸. 핵심은, 핵심은 여기 써있는 게 이거 말고 소철처럼 생겼다. 그럼 대신에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소철을 잘 알아야 돼. 소철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알아야 돼? 이게 문제. 자, 은행나무만 못 생겼다? 은행나무처럼. 어떻게 생겼으면 은행나무처럼 생긴 거냐? 이게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소철과부터 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암수로, 수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암수, 환수. 자, 식물을 관찰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생식기관의 구조예요. 생식기관의 구조를 모두 보시고, 그 다음에 잎, 그 다음에 줄기, 뿌리, 이런 식으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생식기관이라고 하면 뭐와 뭐가 생식기관이죠? 피자 식물 같은 경우 꽃, 열매, 종자 이런 것들이 생식기관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배우체들이 생식기관이 되겠죠. 근데 암배우체와 수배우체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일단 인식하시면 돼요. 수배우체는 뭐 곰봉 모양처럼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잎을 봅니다. 잎이 뭐처럼 달라져 있고 새의 깃털처럼 달라져 있고 그런 상속성이다. 한 작은 나무예요. 그러면 무슨 과? 소철과. 전 세계 어디를 가는지. 소철과에는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겠죠. 품종도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품종이 100품종 있다고 해요. 품종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걸 사람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친구 무슨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토마토가 있는데 대저 토마토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왜 대저 토마토는 한참 궁금해서 찾아볼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부산 대저동에 있는 대저 자라는 대저 토마토예요. 근데 대저 토마토를 못 먹겠는데요. 왜냐면 그게 나쁜 건 하는데 대저 토마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짭짤이라고 그게 왜 짭짤이냐면 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해서 만들어진 그 옆에 그 땅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염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대요. 근데 거기가 무슨 공단 개발을 한다나요? 그래서 그 거의 대저동일 때가 그 토마토 생산단지가 없어진 위기에 처했다.
뭐 그런 뉴스는 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없애는 장면이니까 물론 있을 때 먹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말 뭐라는 그거를 분명히 똑같은 토양 한분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수경재료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신고각자는 제가 신고각자인데 거꾸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네. 다시. 다시. 특징을 알아보고 싶다. 소철은 무슨 과? 소철과. 정리해보면 암수, 땅근. 그쵸? 그 다음에 완벽체, 소배체 모양이 또 다르고, 분봉상 모양의 소배체 가지고 있고, 입은 새기철처럼 갈라지는 상록성을 가진 자그마한 나무다. 그러면은 무슨 과? 소철. 되셨죠? 네. 자, 소철. 상록성이랄 때요. 상록성이고, 기후환경을 해석하면 우리 중부지방에 못 자랍니다. 어디 가서 보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 좀 가야지 봐요. 따뜻한 데서 자라는 뜻이고, 중부지방에서 키우려면은 실내를 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무슨 과? 이게 제가 또 이게 현장 상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죠? 왜 다 틀렸어요? 예, 이게 꽃이라는 말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열매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나 자신으로 꽃이 핀다, 안 핀다? 시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방이 자라면 뭐가 돼요? 열매. 그 다음에 미씨가 자라면 씨앗이 됩니다. 얘는 시방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열려요? 열매가 안 열리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 자신으로. 뭐라고 불러요? 시방이 없으니까 나 자신으로 부르는 건 당연히 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은행. 저게 씨앗인 거예요. 씨앗.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을이 되면 은행이 이렇게 겉에가 노란 부분이 이렇게 썩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육이 아닌 거예요. 종자 껍질인 거예요. 그러면 개를 벗겨내면 또 단단한 껍질이 또 나오잖아요. 네. 거기부터 씨앗이 아니라 그 바깥부터 씨앗이에요. 노란 것도 종자 껍질. 그냥 그걸 떼, 다 떼내고 나면 딱딱하고 은색 나는 껍질 뜨겠죠. 네, 그것도 그게 그렇지. 또 속껍질이에요. 그거 벗기면 또 나오죠. 그거 벗기면 또 갈색의 껍질 뜨는 거죠. 그게 진짜 속껍질이죠. 껍질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층.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종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종피, 종피가 종자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전목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간 열매는 이거는 틀렸다 뭐라고 해야 된다? 암꽃 수꽃 맞다 틀리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암배우체 수배우체 자 역시 암물과 수물과 나뉩니다 암수 땅물고요 그 다음에 잎 모양은 부채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꼴 모양인데요 얘는 잎내기 아주 특이해요 은행나무 가지고 있는 얘기죠. 정성들에서. 이게 나란히 얘기 아니에요. 나란히 지금 보이는데, 은행나무의 이거는 하나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두 가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닥이 몇 가닥으로? 두 가닥으로. 이렇게 얘는 항상 두 가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맥을 차상맥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 은행나무. 무슨 맥이요? 차상맥이에요. 가을이 되면 뭐가 떨어지니까? 낙엽이 떨어지게. 단풍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한 종이 한 과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은행나무과에는 몇 종밖에 없어요? 한 종밖에 없어요. 전색이 어디죠? 일과 일소 일종이 됩니다.
당연히 한 종이니까 속도 몇 개밖에 없겠어요. 하나 속밖에 없겠죠. 뭐가 모여서 속이 되는지. 종이 모여서 속이 되는지. 자, 두 개 과 했어요. 첫 번째 무슨 과 했죠? 소창과.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주공과.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거를 역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열매라고 불러야 될까요? 종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씨앗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열매가 아니다? 아니에요. 열매가 되려면 뭐가 자라야 돼요? 씨방이 자라야 돼요. 얘는 씨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갛게 보이는 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종자의 껍질. 그렇죠. 먹는다고 못 먹고 먹고가 과연 열매냐 아니냐 지금 구분은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 얘는 열매가 아니라 뭐가? 종자의 껍질이다. 그래서 얘를 또 종자 껍질이라고 보는 게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있어요. 종자의 옷. 그래서 종의. 종의 이런 거. 이게 옷 글자예요. 여하튼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침엽이 달려요. 침엽이 달리는데 얘네 주목과는 소나무과하고 구분하시면 되죠. 소나무과하고 구분하시면 되죠. 소나무과 오늘은 괜찮으세요? 이 동네 특징 찾으세요. 술방울이라고 여기도 술방울이라고 술방울같이 생긴 게 달렸죠? 네. 여기도 술방울이라고 생겼어요. 침엽인데 솔방울이 달리면 무슨 과? 소나무과. 침엽인데 솔방울이 안 달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매 같은 게 달린다. 추모과. 그것도 아니죠. 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침엽인데 솔방울이 안 달리면 추모과. 침엽인데 솔방울이 달리면 추모과. 솔방울이라고는 생각 근데 이 솔방울이 잘 보시면, 이 솔방울이, 뒤에 솔방울이 또 나오는 것 때문에. 솔방울의 이 주걱을 잘 보세요. 솔방울의 주걱을 보면은 살짝씩 포개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포개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위로. 자, 솔방울을 만들어요. 이렇게 조각이 있는데, 이번 다음 조각이 붙는 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좀 모아주세요. 예쁘게 모아주세요. 그냥 자꾸 걸려줘요. 조각처럼. 다시. 이렇게 됐죠? 그럼 그 다음 붙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붙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붙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나선형 조각, 나선형 속도가. 뒤에 이제 측백나무과라는 게 있고, 나무성과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조각이 붙을 때, 그렇게 안 붙고, 얘네들은, 아니, 예뻐요. 아니, 좀 모아줘. 코드가 잘 안 붙어.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만. 두 장씩 놔주면.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걔네는 무섭거나, 걔네들은 무섭거나, 마구성과. 측백나무과. 그러면 조각이 그러니까 조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조각이 돌아가면 무슨 과다? 소나무과.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과다 무슨 과? 나무성과는? 나무성과는? 측백나무과. 주목과는 손방울 달려야 안 달려요? 안 달려요. 주목과는 손방울이 안 달려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술방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술방울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 나가서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변에 공원을 함께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세이가 바뀌었어요. 네, 아파트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죠. 자, 다시.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갑니다. 네 개 걸 한 번에 다 이해해 보는 거예요. 네 개 거를 다 무슨 거부터 주목과부터 자 무슨 일이 되는가
네, 가정 이제 치명이 안 되는데 술방울이 아니다. 그럼 무슨 과? 주먹과. 바늘이 달리는데 무슨 술방울? 주방울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과? 상황과. 그렇죠? 나사정이 아니면 나무송과 혹은 측행나무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송과는 지금 뭐 둘 거 합쳐서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송과는 반치명이 되죠. 치명입니다. 근데 측행나무과는 치명도 있고 치명이 아닌 것들 그 얘기를 좀 더 해요. 자 일단 메타스콰야 나무송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 우송이 무슨 뜻이에요? 나 우송? 떨어지는 나 빛이 아니고 새 제가 봤는데 정정하는 거 그쵸 기우 비우 아니고 새 깃털처럼 떨어지는 소나무다 그래서 떨어질 때 이게 다 떨어져요. 이만큼이 다 떨어져요. 근데 나우송과 메타세컬을 구분할 때 이게 또 구분이 중요한데 나무송은 이렇게 물이 아주 많은 곳을 자꾸 잘 자요. 물 속에서도 자요. 네. 메타세콰야는 이렇게 길가 이런 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습기를 더 잘 견디는 곳이에요. 머리다가 얘를 갖다 씻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데 나무송과 메타세콰야를 구분할 때 나무송은 어긋난다 이미 그다음 메타세콰야는 입이 마주난다. 그러면 공교롭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점 마지막 점 이렇게 여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게 아니라 이거 한 개 한 개가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입이 이렇게 마지막 점 그런데 여기 지금 입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이게 다 떨어지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입이 아니라 가지가 떨어지니까 하나가 없느라 이거 한 개 합니다. 그래서 나구성은 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긋나고 메타세콰야는 입이 마찬가지입니다. 술방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방울은 두 개씩 맞춰주는 소나무과처럼 이렇게 나사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방이 맞아달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자식물의 마지막으로 측백나무 측백나무는 입을 하나 찾는 게 없군요. 입을 하나 찾아서 어디까지가 입일까? 화면에 보이는 전체가 입 하나다. 1번 선택형을 볼게요. 음악입니다. 2번 3번 5번이 입하다는 3번 4번까지 할게요. 4번 5번 1, 2, 3, 4 자,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 뭐였죠?
움직이는 그냥 사람 같은 남들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네. 오래된 일은 어디일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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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제일 오래된 일은 어디지? 10년 이전이지.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죠. 근데 이게 입이 붙어있는 모습이 물고기의 비늘 모양이다. 그 무슨 잎? 비늘잎. 비늘잎과 바늘잎. 자, 아까 소나무는 무슨 잎? 바늘잎. 치즈나무는 무슨 잎? 비늘잎. 식나비 뭐야? 비늘, 비늘 한자로 하면 비늘 빈이잖아요? 두는 것 중에 해서 인형. 신엽이 바늘, 그쵸? 인엽이 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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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입이 몇 장이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죠.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거. 이거 엄청나게 많겠죠? 네. 이제 이만큼이 이게 아니다. 이만큼이 이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 여기도 이런 거 하나하나 짚는 거 같은데요? 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과? 측백입니다. 뭐가 있으면 되니까. 풀방울은 조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 달리는 거예요. 입은? 입은 무슨 입? 비늘. 비늘 입이 비늘. 비늘. 인연이 있으면 측근은. 자, 이제 향나무가요, 보면은. 그게 향나무인데, 향나무의 특징은 무기가 있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일? 치면. 네, 향나무는 인연과 치면이 같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 같이 있는 특징인가? 인연과 치면이 같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나무가 어릴수록에, 일반적으로 나무가 어릴수록에 치면의 비율이 더 자, 나자식물 여섯 개 거 다 했습니다. 네. 이거는 주변에 나자식물 나무가 많다 그랬죠? 그쵸? 그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수목에 푸는 것 중에 나자식물들은 금방 다 이어졌을 거예요. 자, 여섯 개 거 한번 기억해볼까요? 첫 번째. 초청소와. 냉나무와. 수목과. 수목과. 마구석과. 축제대장과.